안녕하세요. 요차어때의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줄 차량은 조금 보기 드문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흥미롭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외관적으로도 많이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 좀 강인한 남성미 넘치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혼다의 레전드 차량인데요. 레전드 아마 생소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많이 본 차량은 아닌데요. 이 차량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2천 킬로 달린 단순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혼다의 레전드 4세대 3.7 모델입니다.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앞에 보시면 정말 그릴부터 날렵하고 정말 난 강인하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또 후드까지도 이게 중간에 딱 각이 들어가서 좀 제 생각에는 북미 시장에 있는 그 캐딜락 그런 느낌도 조금 많이 나요. 예, 그다음에 헤드램프도 정말 날렵하게 좀 강인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상태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앞에 범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로 깔끔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외관 상태는 정말 깔끔해요. 전 차주분이 관리를 되게 잘해주셨나 봐요. 그다음에 되게 애지중지하게 아꼈나 봅니다.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좀 기스가 좀 많이 났어요. 기스가 많이 났는데 요거 같은 부분은 차주분이 이제 휠 복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상태 보면 타이어는 거의 9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요게 어라운드 뷰 카메라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하지만 이게 뭐냐? 네 개의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옆면부도 블랙박스를 달아놓으셔가지고 누가 문콕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 전 차주분이 관리를 진짜 애지중지하게 관리를 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콕 같은 것도 방지를 하셔가지고 옆면부에 보시면 문콕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기스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전드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HAWD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슈퍼 핸들링 AWD라는 거예요. 4륜 구동이고요. 거기에 슈퍼 핸들링. 정말 저도 짧은 거리를 이렇게 주차하면서 주행해보고 했는데 정말 핸들링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방향도 잘 틀어지고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옆으로도 펑 뛰어 있고 펑 뛰어 있고 괜찮은데요. 트렁크 공간도 뭐 안쪽으로 깊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깊이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넓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회색 마감까지 해가지고 니트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 있고 후방 센서까지 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외관 상태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뭐 연식이 좀 오래돼서 뭐 생활의 기스는 살짝 있지만 그것 빼고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먼저 엔진 상태 3700cc 엔진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또 V8 V8 엔진이 들어가서 정말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진동도 많이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느낌이 좀 레전드답네요. 정말 혼다에서 조금 준대형 세단, 그러니까 이전에는 플래그십 세단이었죠. 세단이다 보니까 정말로 혼다에서 넣어야 될 그런 옵션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모든 소재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드그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드그레인이 전체적으로 다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페시아 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 그 대시보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뭔가 조금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위에도 좀 플라스틱인데 좀 딱딱하지 않은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감은 고급스럽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 차량 위에 보시면 썬루프 달려 있습니다. 예.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개방감 괜찮은 썬루프까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ECM 룸미러는 달려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빠져 있네요. 하이패스는 안타까운데 그거는 따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같은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채널이 아니라 4채널이에요. 옆에도 달려 있습니다. 앞뒤 그 다음에 옆에
달려 있어서 블랙박스 보안적으로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내려오시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동할 수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맵 가이드 있고 메뉴 있고 그 다음에 엔터 모든 조거들이 이쪽으로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독일 3사 같은 요런 대로 빠져 있는데 이거는 여기 깔끔하게 마감하고 요로 빠져 있어서 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데도 너무 멀지도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요로 보시면은 이제 공조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로 들어가 있네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는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올드한 느낌은 있어요. 살짝 올드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찢어진 데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제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어서 그런지 열선 시트 3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리면은 이제 통풍 시트까지 예, 전체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 살펴드렸고요. 바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앉았는데요. 뒷자리 공간은 좋습니다. 머리 공간도 넓고요. 그 다음에 무릎 공간도 전체적으로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공간 실용도까지 나오고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빠졌으면은 그 평균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시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더 나아가지고요. 좀 길다는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누워가야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뭐 누워가도 정말 폭신하기 때문에 시트 상태는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당연히 이제 열선 시트는 하이로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실내 상태 정말 깔끔하고 정말 오래된 느낌. 예, 연식 대비 그렇게 올드한 느낌 많이 안 듭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전체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총평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정말 보기 힘든 예, 근데 정말 매력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혼다의 레전드 4세대 차량 전체로 살펴봤는데요. 일단 먼저 외관 상태는 진짜 흠잡을 게 없습니다. 흠잡을 게 없고 정말 애지중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지고요. 아직까지도 이 레전드 차량이 가져야 될 이 각까지도 살아있어서 정말 남자들이 차기에는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 싶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2천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어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에 3700cc 엔진 V8 엔진이 주는 그 출력과 그 운전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혼다에서 매력적으로 만든 레전드 차량을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상세한 내용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